또 이번 에피소드부터 해서 다음 에피소드까지 해서 트랜잭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잭션은 뭐냐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하나 전부 다 성공하거나 아니면 전부 다 실패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지금 예를 드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앨리스예요. 앨리스와 밥이 있습니다. 근데 밥이 앨리스가 밥에게 10달러를 보내준 거예요. 10달러를 보내준 거예요. 10달러를 보내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앨리스는 결국 계좌에서 10달러를 마이너스 해야 되고, 그죠? 앨리스의 어카운트는 마이너스 10 해야 되고, 그리고 밥의 어카운트는 어떻게 되죠? 밥의 어카운트는 플러스 10 해야 되겠죠. 그죠? 밥의 어카운트는 플러스 10. 두 개의 오퍼레이션이에요. 이 오퍼레이션, 첫 번째 오퍼레이션이고, 다음에 두 번째 오퍼레이션이죠. 그래서 성공하려면 이 둘 다 성공하든가 아니면은 둘 다 안 하든가 해야 되죠. 그죠? 얘만 되고 얘는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트랜잭션의 역할입니다. 전부 다 성공하거나 혹은 전부 다 실패하거나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액토 멀티라고 하는 개념도 등장하는데 일단 요거는 좀 이따가 다음 에피소드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 에피소드는 요걸 어떻게 구현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랜잭션 01번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초기화하고 다음에 IX 모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일단 아티스트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로그 체인지셋에 있는데 로그 화면은 뭐 별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우리가 변경이 발생했을 때 그 변경이 발생했던 사실을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 항목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로그의 역할입니다. 로그는 데이터베이스에 누가 언제 접근해서 어떤 항목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기록해 나가는 게 로그 파일이에요. 물론 이런 로그 이것보다는 좀 더 훨씬 더 정교한 메커니즘이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에서 artist를 입력을 하고 그럼 입력했으면은 artist라는 새로운 데이터 레코드를 추가를 하고 new record죠. new record를 추가하고 new record 그 사실을 기록하는 겁니다. 얘는 log the transaction이라고 해야 되나요? log 뭐 transaction을 표현하죠. 요게 두 가지인데 요걸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과 그 입력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둘 다 성공하거나 혹은 둘 다 실패하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방식이 리포 트랜잭션 펑션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할 수가 있죠. 리포 인서트 해서 아티스트 넣고 다음에 마찬가지 또 인서트입니다. 그런데 요렇게 했을 경우 트랜잭션 펑션을 이용하게 되면은 만약에 얘는 성공했는데 얘가 안 됐다. 그러면은 다시 얘도 취소를 해요. 취소하는 것을 롤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롤백. 어느 하나가 실패했을 경우 나머지 하나도 되돌리는 거예요. 그 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리퍼 인서트에서 이번에 니를 넣은 거잖아요. 니를 넣었을 경우 되면 얘는 성공한다 하더라도 얘는 실패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다시 위 앞에 있는 것도 취소를 시키는 게 트랜잭션 펑션의 역할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쉽게 이해되시죠? 요거 플레이그라운드에 넣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제도 같이 볼까요? 트랜잭션 2입니다. 보시면은 요렇게 이전에 있던 것과 뭐 다른 거 있나요? 트랜잭션 아티스트 체인지 셋을 만든 겁니다. 체인지 셋을 만들어서 이 체인지 셋을 인서트 하는데 성공하면 이렇게 하고 실패하면은 이렇게 실패하면은 뭐 이렇게 메시지가 다른 메시지가 오는 거죠. 그래서 리퍼 인서트 CS하고 리퍼 인서트 로그 둘 다 넣은 겁니다. 그죠? 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뭐냐니까 지금 얘는 CS가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니까 얘는 이게 출력되겠죠. 그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얘가 출력되게 될 거란 말이죠. 그죠? 왜냐니까 케이스 문장이니까 무조건 하고 얘는 성공한 게 되는 셈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든 이렇게 나오든 어쨌거나 케이스 문장 자체는 성공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얘는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건데 롤백을 쓰는 겁니다. 롤백을 써서 되돌리게 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은 롤백을 이용하게 되면은 빠져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트랜잭션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원위치 취소하게 되는 거죠. 취소하게 시키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느낌표를 하나 붙이면 돼요. 이렇게 느낌표, 인설트의 느낌표. 인설트의 느낌표를 붙이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에 실패하게 되면 이 부분이죠. 요걸 실행하지 않고 그냥 바로 에러 메시지가 발생해서 전체가 다 취소가 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느낌표를 붙이면서 또한 이렇게 케이스 문장을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어떤 의미냐니까 이렇게 보시면 느낌표 붙어 있잖아요. 인설트에 느낌표가 있으면은 그러면 에러가 발생하면은 느낌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차이점이 어떻게 되죠? 차이점만 인설트의 경우에는 인설트는 returns 투플이죠. 그래서 에러라는 거 하고 다음에 실제 에러 되는 메시지가 리턴 하는 것이 인설트이고 그렇지 않고 그리고 인설트 느낌표가 붙게 되면 얘는 레이즈죠. 레이즈 an error. 그 에러를 발생시키는 것하고 에러 메시지를 표시하는 건 달라요. 이 경우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셈이죠. 정상 동작이고 얘는 에러를 발생시켜서 버블업 시키는 거죠. 버블업 하면 여기 에러 발생한 것은 부모인 펑션이 이 펑션으로 계속해서 에러를 던져주게 되는 거죠.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롤백을 썼어도 롤백을 쓰는 경우에도 이렇게 느낌표를 붙인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뭔가 좀 복잡해지죠. 그죠? 세 번째도 볼까요? 세 번째 보시면 린퍼 인설트에서 느낌표 붙어 있습니다. 느낌표 붙어 있으니까 만약에 뭐가 잘못됐으면은 바로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게 되고 이 전체 펑션이 에러 메시지를 이걸 호출한 이 펑션을 호출한 누군가에게 전달되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고 지금은 서치 엔진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가상의 어떤 모듈입니다. 가상의 모듈에서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엔진이 서로 상호 동기화되도록 구성한다고 할 때 이 중에 어느 하나가 잘못되게 되면은 다음 단계까지 진행하지 않도록 하려면 느낌표를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서치 엔진이라고 하는 가상의 파일인데 실제 파일도 있어요. 서치 엔진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형태. 그냥 가상입니다. 가상. 예. 간단한. 그냥 서치 엔진과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동기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파일도 같이 보겠습니다. 네 번째 파일이 지금 트랜잭션 4. 이게 우리 좀 전에 봤던 그 파일입니다. 이게 뭔가 좀 복잡하다는 거죠. 이 복잡한 것을 조금 더 단순하게 정리한 것이 바로 액토 멀티입니다.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